네, 안녕하세요. 구스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지표와 3분기 GDP 성장률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또 물가지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긴축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을 했고요. 또 내년 물가 전망도 높이면서 역시 추가 인상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국내 양지수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6% 가까이 밀리면서 2,97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오전장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2%가량의 낙폭으로 1,01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이번 주 초반 조정을 받았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거운 만큼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날이나 드래곤플라이 정도만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들도 종목별 흐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주들의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온 이후에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밀리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뭐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안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뭐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고 최근 몇 주간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좀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뭐 여전히 뭐 개별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제 미국 증시도 뭐 하락했다가 중간에 이제 끌어올렸던 게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어제 오후장에 또 3일 동안 조정받던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어가주는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한번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뒤 조정 뒤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점점 더 선별적으로 추려지고요. 그 다음에 추려진 것들도 또 추려진 거에서 이제
좀 제외된 종목들은 순환매 측면에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집니다. 오늘 장세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다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뉴스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움직이고 뉴스가 지금 당장 안 나왔어도 뭐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추후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 먼저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조정이 나왔던 원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규제 대상이 될 건지 사실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당장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던 사업이잖아요.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우리나라 법률상 뭐로 규정하는가? 왜냐하면 메타버스 법이라는 건 아직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기존에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업으로 분류를 할 건지 게임업으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기타 IT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할 건지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현재는 이 메타버스를 주 분위기는 게임 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규제를 이제 게임 산업처럼 규제를 받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로 조정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메타버스 내에서 현금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뭐 NFT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기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메타버스에는 뭐 규제를 하거나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규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환 문제고 지금은 당장 여기 시장을 선점하는 게 문제고 기술을 먼저 발전을 시키는 게 문제고 전 세계에서 이 시장을 먼저 우리가 가장 큰 회사가 돼야지라고 해서 무한 경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뭐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보탬드린다라고 하면은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업종들이 뭐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안 좋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위메이드도 먼저 대장주 흐름을 보였는데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좀 성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 시장 국한되지 않고 또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이쪽이다 보니까 국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분위기, 우리나라 내에서의 메타버스 중요하지만은 뭐 미국 장에서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갑자기 메타버스 얘기하다 인플레이션 넘어오니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랑 미국은 뭐 이런 게 지금 불법이고 동남아시아나 뭐 중남미에서는 합법인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차이점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은 지금 굳이 메타버스 뭐 이런 게 없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해결책들을 계속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정책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남미에서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중남미나 동남아에서 통하지가 않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 현실에 있는 통화를 다 가상으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현실에 있는 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NFT,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전면 허가를 좀 해주고 있고 일부러 좀 안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굉장히 뭐 전쟁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가능성 있는 곳에 뭐 메타버스로 돈을 밀어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달러의 이동을 뭐 전면 허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더 인기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메타버스를 좀 눌림 줄 때 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투자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메타버스의 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는 종목도 있고 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는데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고요. 반응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좀 순환매 차원에서 수급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국내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미국 쪽의 움직임을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생각을 개인적인 견해 제시해 드렸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좀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눌림목 공략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피익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사료주인데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선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목표가를 잠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대응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주산업은 제가 오늘도 매도 의견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사료 관련 산업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정치 테마 쪽에서 반영을 좀 해가지고요. 본래 매수 목적과 다른 이유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은 날 때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정치 테마에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매수 의견과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 이제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보다는 아싸리 목표가를 확실하게 넘어선 부분에서 다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로서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요. 오늘 또 고세픽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종목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정치 테마로 좀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여기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겁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25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R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총 7가지 글자입니다. 오늘 글자 수가 좀 많은데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매번 느끼지만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드네요. 네, 힘들죠. 뭐 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도 사실 이름 단어대로 되게 쉬운데 네. 또 일단 글자 수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든 주관식인데 네. 답이 길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만 원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오늘 한 1% 정도의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거래가 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거래 없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해주는 이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뭐 이제 최근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만한 이제 하는 업종인데 네. 산업재 아니면 IT, 화학, 의료, 뭐 건자재 등등 뭐 여러 가지 물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B2B 거래, 그러니까 사업자 대 사업자 거래로 많이 해가지고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들한테 회사 업무에 필요한 이제 자재들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다른 데서 사오는 건데 이제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뭐 다른 이제 해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업체한테 이제 구매에 대응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장바구니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냐 다 파는 곳이 다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회사에서 조금 더 이제 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게 좀 묶음으로 해가지고 구매 대행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개인 소비자가 이제 살 수 있는 쇼핑몰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필요한 이제 쇼핑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롯데렌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네. 굉장히 비슷하게 사업자 전문이고 사업에 필요한 이제 물건들을 뭐 롯데렌탈은 되어 있고 오늘 회사는 이제 판매인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도 오고 있었고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뭐 조금 더 투자를 늘리고 설비를 늘리고 하는 데에서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롯데렌탈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회사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회사들의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다가 원자재나 원재료를 구매 대행해주는 그런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되게 편리하게 회사에서 네. 커피를 하는데 원두가 부족해도 이제 여기서 주문을 하고요.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R로 시작하는 오늘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지만 그 설명을 듣는다고 이걸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름부터 보고 가시죠. 이름부터 나중에 네, 제가 혹시나 이따 사진 힌트를 좀 훔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먼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R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름 힌트가 꼭 필요한 날인 것 같은데 우리 이영 전문가님 어디 가셨죠? 아 오늘 네. 개인적으로 네. 좀 이 추운 날씨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아. 네,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R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 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R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오답을 시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정답을 맞추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위주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고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힌트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2차 힌트 때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오늘도 5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문자는 86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CJENM이고요. 매수가가 175,650원, 비중 25%입니다. 물적 분할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6% 넘게 밀리면서 15만 원 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CJENM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라라랜드를 이제 제작했던 네.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물적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레포트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CJENM 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실 영상 콘텐츠 회사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화학을 생각하면은 아, 거기 배터리 회사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CJENM하고 대표적인 게 미디어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CJENM도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일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이제 다른 화학과 관련된 일들 뭐 많이 했었지만은 CJENM은 미디어도 많이 했지만은 뭐 커머스 사업에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했었지만은 미디어와 관련된 비중이 회사 매출의 50%를 차지해요. 근데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레포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미디어를 보고서는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아직 이 회사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당장 좀 이게 뭐지라고 좀 반응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LG 화학에 예를 들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히 다 따로 독립해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폭은 제가 봐도 좀 과대하지 않아,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오실 텐데 일단 그 부분도 지금은 스톱입니다. 왜냐면은 바로 반등이 빠르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은 의견들이 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 밑에 따로 분리된 회사도 앞으로 IPO 일정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따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돼서도 조금 더 투자는 늘리는 거지만은 이제 IPO라든지 조금 더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나 손절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다가 추후에 좀 바닥 잡히고 반등 나오는 흐름 잡히면은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과도하고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 생겼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낙폭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고 나중에 흐름 보면서 추가 매수나 여러 가지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매수가 2830원에 비중 30%, 단가 낮추느라 비중이 큰데 계속 떨어지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무상감자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1600원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추가 매수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문자를 보면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 단가를 낮추는 게 대체 의미가 있는 건가라고 항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질문 드리면 답은 옵니다. 아예 단가가 낮으면 수익권이 빨리 오잖아요.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은 그 제가 항상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는 탈출을 빨리 하는 게 대체 의미가 있는 건가? 단가를 그냥 내가 뭐 스위치로 내리듯이 내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지금 차라리 다른 데서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마니커를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추후에 더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사실 지금 이 종목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추가 매수하는 것은 어렵고요. 오히려 다른 데서 계속 수익을 내가면서 비중을 줄이는 편을 선택을 해야 되지 마니커를 플러스로 끝내는 게 대체 내 계좌의 이득될 게 무엇인가. 차라리 마니커 말고 그 마니커를 추가 매수했을 때 그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좀 극적인 예지만은 뭐 게임빌이나 위메이드를 사서 수익을 내고 나서 마니커의 손실을 덮었으면 훨씬 더 그게 더 깔끔하고 내 기분도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나머지 비중 70%에서 돈을 더 벌 때 이 종목은 손실이라도 손절은 좀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비중은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되시고 무상감자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자금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뜻이고 마니커는 또 지속적으로 최근에 영업 손실을 벗어나고 이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 70%는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 선택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차라리 이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가 6,700원에 비중 30%. 너무 높게 매수한 것 같습니다. 전망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이번 달에 한 두 차례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앞서서는 3분기에 깜짝 실적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번 주 초에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을 때 그때도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고점이 7,00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6,320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긴 한데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높
높다 낮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고 지금 제주 반도체 흐름을 보면요. 특히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상한가 간 것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상한가를 간 뒤에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매법이 있는데 이 뒤에 3캔들 정도 잘 지켜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모색했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추가 상승도 나왔고요. 다만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에는 지난번처럼 좀 3일을 지켜주는 이 흐름이 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받고 시작할 겁니다. 조정은 받고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지금 여기 지난번에 있었던 시가 지난번 급등 나오기 전에 시가 정도 한 5,7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5,700원이어도 뭐 매수가 대비해서 한 15% 안짜이기 때문에 막 엄청 급락이 나온 거나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도 보면은 5일선 정도에서 좀 반등을 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매물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높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비중도 제가 볼 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좀 줄여두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사시고, 평균 단가는 조금 스스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요. 저는 일단 비중은 조금, 올라올 때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담는 식으로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1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션 매수가 57,000원에 비중 50%.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노션은 현대차 계열의 광고 회사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 넘게 밀리면서 54,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광고 회사들 뭐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오늘 좀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명확한 뭐 레포트나 뭐 뉴스나 그런 것도 나오지 않는데 네. 일단은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기관 쪽 물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절대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절대 좋은 내용은 아닐 거고 뭐 지금 당장 뭐 발표된 내용 회사 내에서 발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유는 없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하락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지금 전량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이유는 나중에 보고서 아 이게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사시면 되세요. 그때 다시 사면 되고 그렇지 일단 이유도 나오기 전이고 거래가 많고 또 전저점 이탈하고 대량 매도이기 때문에 또 다행히 또 매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바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 좀 드리고 반등이 나와도 일단은 뉴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뉴스나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전 저점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름 힌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진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너무 유명한 가수시죠. 이분의 이름, 첫 두 글자를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땡땡유. 이분은 이름 다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건 또 요즘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는 중고거래 어플이죠. 중고거래 플랫폼. 동네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저게 당근 땡땡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아세요? 알아요. 이거잖아요. 이제 혹시 당근이세요? 하고서 이렇게 당근? 하는... 이러고. 네. 당근을 확인하고 저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당근 땡땡에 두 글자를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세 글자는 한국을 영어로 써서 딱 넣어주시면 오늘 일곱 글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름 힌트 여기까지 드려봤고요. 당근 이거 해보셨나요?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저 당근 때문에 수많은 남자분들이 심부름꾼에 늘었다고 합니다. 아, 남편분들이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내가 가긴 그러니까 너가 갔다 와 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혹시 이거 당근이세요? 해가지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쪽도 이거 뭔가요? 저도 몰라요. 서로 모르는 네, 거죠. 서로 모르네. 서로 심부름. 서로 와이프가 시켰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요즘 길거리에 보면 저도 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황색 가방을 들고 이제 서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주로 남자분이세요. 아, 보고서 진짜요? 아, 저 얘기가 싫어하구나.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식상한 거 좀 빼려고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아, 식상한 거 이미 다 했거든요. 왜냐면 단어가 되게 쉬웠거든요. 네. 단어가 되게 쉬워가지고 사실 그 각각 해당하는 명사들이 다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뭐 어린이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시장이고 뭐 아까 뭐 보여드렸던 이 당근 땡땡 이제 그것이고요. 네. 마지막 세 글자는 이제 우리나라죠. 네. 다 이게 단어들이 쉽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답은 어렵지 않지만 일단 긴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올 수 있는데 뭐 오늘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그 당근의 그 실화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례도 좋을 것 같고 뭐 오답도 많이 시도해주셔도 좋으니까 네. 오늘도 뭐 많은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드린 종목들 실적도 굉장히 좋으니까 뭐 오늘 기회 좀 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 당근으로 많이 팔아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 상대 분들께서 가끔씩 선물을 주세요. 네.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주면은 네. 그렇게 동네의 정을 확인하는 그런 따뜻한 네. 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당근 거래하셔가지고 좀 좋은 기억이 있었던 분들 그런 경험담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름 힌트까지 모두 드려봤습니다. R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98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생활건강 매수가 170만 원에 비중 10%, 액면 분할 소식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또 많이 급락을 했죠. 오늘은 116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손실이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액면 분할 소식 있는데 왜 매수를 하셨을지 이제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잘 갔다. 근데 시기적으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모델이었던 이제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주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는 게 호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통 물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LG생활건강이 주가가 좀 무겁게 차근차근 잘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매수자들이 많지 않,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지 않고 뭐 이제 일부의 이제 좋게 보는 시선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데 뭐 이제 분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소액 투자자로도 이제 마음껏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 교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뭐 화장품 관련돼서도 이제 딱히 이슈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상태고 지금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실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해보시고 다만 반등까지는 지금 보유하셨던 기간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번 힘드시겠죠?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지금 빠진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있어야 반등이 나올 테니까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말고 그래도 혹시나 내가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이 종목은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은 손절은 괜찮지만 일단 추가 매수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추가 매수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길게 좀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5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19만 8천 원에 비중 10%,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17만 4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서 사신 건 아니고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LG생활건강처럼 빠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올라올 거라는 관점은 똑같은데요. 일단 사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 그 내용인데 지금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면 종목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려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이 대체 메타버스랑 무슨 관련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요즘 의류회사들도 내가 메타버스 주의하고 올라오거든요. 의류회사들이 올라오는데 화장품주라고 메타버스에 못 갈까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최근에 떨어진 기간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이 있어야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제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혹시나 뭐 메타버스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때 매수가가 그때 가격이 내 매수가보다 싸면은 뭐 추가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의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없이 가는 게 맞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도적인 이슈 이것들이 붙지 않는 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6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요즘 조금 조정 나오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덱스터 고점은 53,000원 경신하고 나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 정도 반등하면서 37,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시황때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급등하는 거 막 쫓아가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좋은 거 쫓아가고 하는 거 말고 메타버스 종목들 잘 눈여겨서 보고 계시다가 좀 이렇게 눌림목 나오거나 할 때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덱스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사고 싶었는데 그때 못 샀어. 그러면은 오늘 가가지고 마치 500만 원, 1,000만 원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거에 뭐 10분의 1, 5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두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큰 힘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리는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웬만한 종목들 단기 슈팅성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쪽으로 보고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한 추세적인 뭐 매매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추세 매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빠질 때 좀 사두시고요. 올라갈 때는 그냥 두면은 그게 추세 매매예요. 근데 단기 슈팅 매매는 빠질 때 샀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단기 슈팅 매매고요. 일단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가 붙어 있고 최근에 뭐 지옥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잠깐 뭐 수급적인 다른 이슈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뭐 21선 이상 내에서 잘 추세 나와주고 있고 또 어제 21선 내용도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 이상 반등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본래 계획했던 물량이 뭐 5분의 1 정도는 이제부터 매수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27%, 조금 반등했는데도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하죠?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오늘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25,000원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보시면 지난달이나 이번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10%의 손실이 나한테 크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10%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이 내가 좀 되는 편이고 투자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나는 10%는 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주식시장에서 10%는 뭐 하루 이틀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은 이 10% 손실이 나한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당연히 어려운 건데 일단은 현대 엘렉트릭 말고 전반적인 뭐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에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떨어질 때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는 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좀 먼저 드리고 일단 현대 엘렉트릭은 뭐 지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매수가가 뭐 저렴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막 되게 비싸고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네. 추세가 아직은 좀 살아있고 뭐 거래 자체도 최근에는 뭐 꾸준하게 한 번씩 좀 되고 있고 121선 우상향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그 투자를 한 내 심리상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지금 손실이 크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 종목이 어렵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막 어렵거나 막 되게 많이 빠졌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버텨보시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만 좀 없이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00일선과 121선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그대로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6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화성 매수가 5,400원에 비중 31%,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원화성 오늘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 관련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한 4,000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리비안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아니면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뭐 최근에 계속 거래가 없다가 9월, 10월, 11월 달에 거래가 많아진 이유 자체가 리비안 관련주로 이제 테마가 좀 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단순하게 지금 테마성 매매죠. 테마성 매매고 그냥 보겠습니다. 보면은 거래가 이제 이때 많이 나와요. 한 4번 정도 이제 거래 많은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좀 많이 빠지는 음봉 나온 날로 가면 이때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물량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좀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홀딩 관점을 좀 보시고요. 뭐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빠질 때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되게 높지만 언제 나올지는 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매매를 항상 말씀드려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보시다가 다음번에 어제 고가 정도 한 4,000원 후반 정도는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 비중 한 번 더 줄이시고요. 이제 그때 잘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가 그다음에 그 이상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한 4,800원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인다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한 3,700원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손절성 비중 축소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으니까요. 한 3,700원 정도랑 4,800원 정도 두 가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와야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4,8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7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대원화성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네. 네, 단어 되게 쉽고요. 네. 뭐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그냥 시장 플랫폼이고요. 뭐 최근에 뭐 롯데렌탈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투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번 이제 9월 9일에 대량 한번 상승 나온 뒤에 특별한 이제 뭐 음봉이 뭐 크게 나오거나 뭐 크게 빠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두 달 동안에 횡보 잘 해주고 어제 한번 고개 들어준 한번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여기서부터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11,400원 정도 매수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지난번에 상승 나왔던 1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 목표가 높일 수 있지만은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은 1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인 뭐 1,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아이마켓 코리아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답이도 많이 왔습니다. 오답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자가 오답 문자가 세 개가 연달아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긴 했나 봐요. 먼저 4783번님은 아시아나 IDT 하나 보내주셨고 7538번님은 아이테크놀로지 오답이지만 어쨌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칭찬 문자 감사하고요. 0535번님께서는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당근마켓 그대로 제 사진을 맞춰주셨네요. 네, 사진 이름 정확히 맞춰주셨고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라고 또 귀엽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유 당근마켓 이런 오답은 어때요? 이 오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아이유 당근마켓을 보면 조금 이제 네. 사람이 좀 순수하신 분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뒤에 문자 내용도 해맞잖아요. 네, 되게 순수하신 분 같고 저는 네. 그 밑에 아이 테크놀로지 이제 보내주신 분은 사실 저런 점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런 점은 없는데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런 점은 없는데 저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성적보다도 더 막 높은 성적 내신 분인 게 저희가 자주 나오는 단어를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를 조합을 잘 잘 찍어 맞추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했고 저는 그런 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 방송 애청자이님이신 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또 정답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아이마켓 코리아 정답 외쳐봅니다. 이데일리 방송과 즐거운 시간 모두 미소 가득하세요 라는 덕담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신기한 게 3006번이 바로 위에 오신 분은 아마도 이 회사인 것 같아요. 마음이 끌리네요. 오필승 코리아 외치듯이 아이마켓 코리아 외쳐봅니다. 두 분이 동시에 외쳐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마 느낌상 네. 네. 2002 월드컵 때 대학생이거나 이제 그 이상 분들에서 화이팅 넘치지 않나. 아직 젊으시군요. 네, 이제 네. 그때 기억해서 이제 코리아만 나오면 이제 외친다라는 게 좀 붙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독심술사 같으시네요. 원래 이게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함께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뉴욕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과 또 고용이 회복이 되면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여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0.48% 내림세 기록하며 2,97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더 또 많이 팔아내고 있네요. 1,600억 원가량 지금 팔아내면서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그동안 수급이 좋았는데 장 초반에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776억 원가량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여전히 코스닥도 다시 좀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6% 내림세 기록하며 1,019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만 홀로 지금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억 원가량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아주 소량, 그리고 개인도 70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로 약간 돌아간 느낌인데요. 메타버스 시세 여전히 죽지 않은 가운데 뭐 NFT에 대한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 또 로블록스가 급등했다라는 점, 여기에 네이버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라는 점들이 다시금 시세를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가 19%, 다나리 11%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뭐 엔터나 콘텐츠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편출입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등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편출입 종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2%대, 나노수도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편출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비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이 이제 좀 나오기로 했던 SUV가 이제 미뤄지기로 발표를 하면서 리비안도 간밤에 4%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초에 1월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5월에서 7월 사이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캡이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우신 시스템과 대원화성도 함께 낙폭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시 관련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